이성철 배우는 뭔가 응원하게 되는 거. 진짜로 응원하고 싶은 배우야. 엔터테인먼트가 빵빵해요. 김성철 배우도 김태희님이 계시더라고요. 스토리제이 컴퍼니도 이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훌륭하잖아요. 다 네네네. 연기력. 연기력이 있어서 고준, 김병철 씨 막 이런 분들 계시니까 뭔가 스토리 탄탄한 걸로 같이 나올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양입니다. 네. 우리는 또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아, 이제 너무 약간 창피하기도 해요. 티나. 티나. 너무 티가 나요. 오늘은 바로 룰루. 열심 탐바. 네. 안 맞았네? 괜찮아요. 아,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화색이 도는 이유는 또 사심탐방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아, 요번에는 우리가 연기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픽한 배우여서 너무 허세스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 그전엔 너무 외모에 몰입했어. 외모만 봤어. 여러분 반성. 아니야, 외모만 본 건 아니죠. 아니, 그대는 외모와 목소리를 봤고. 난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네네. 저는, 나는 외모와 핏이니까 외모와 외모를 봤네. 너는 외모와 몸매를 봤지. 네. 우리가 사실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1편이 김선호 배우였잖아요. 그런 배우들, 그런 스타들을 발굴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대중이 발굴하고 우리가 뒤쫓아가고 있죠. 박은석 배우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뭐, 김선호 배우도 그렇고, 로운과 최종엽, 우리 송강님까지 네. 너무 이미 스타 오브 스타를 한 게 아닌가. 네.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거 혹시 알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좀 작아지고.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아, 이 연기력과 저는 목소리. 저는 목소리를 사실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이 목소리와 발음, 거기서 느껴지는 매력. 그리고 꼭 나는 참 이상한 게 눈이 좀 작은 배우들에 끌리더라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은 아마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성철 배우님입니다. 네. 아니,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만 들어서는. 근데 딱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알지. 굉장히 많이 본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김성철 배우님이 오늘 사심탐방의 주인공입니다. 아마 김성철 배우님도 저희는 굉장히 사심탐방에 이렇게 소개할 만한 떠오르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나름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찐팬들이 엄청 이미 있으신 분이실 거예요. 탄탄해, 탄탄해. 네네. 네, 자, 그럼 또 전문 분야 하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김성철 배우 1991년 12월 31일생이에요. 오, 어머. 91년의 마지막 날 태어나셨네요. 오, 그러네요. 91년생이면 지금 딱 30이네요. 만으로. 키 178에 혈액형은 B형,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한예종 출신이시네요. 네, 연기과 출신이고 데뷔를 2014년에 뮤지컬 사춘기로 했어요. 네, 뮤지컬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김 배우가 대중에게, 그 다음에 저에게도 눈에 딱 띈 거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2017년에 론칭을 한 건데 거기서 슬감방, 슬감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슬빵생. 슬빵생. 네. 슬빵생에서 법자로 나왔었죠. 법자. 그때 처음 봤는데 사실 얼굴은 얼굴보다 저의 이제 특징인데 목소리? 목소리를 딱 듣고 누구지? 이게 먼저 관심이 갔어요. 얼굴은 사실 지금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조금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목소리와 발음과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누구야? 그리고 막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슬빵생에서 먼저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라든지 응답하라 시리즈들을 만들었었던 신원호 PD의 그 사단들이 정말 숨은 진주들을 잘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조금씩은 계속 건드려주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자라는 캐릭터를 정말 찰떡같이 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느낌? 으로 다가왔는데 저 사람 스토리 되게 궁금하다 라고 만들었었던 배우 중에 한 명이 김성철 배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본 순간 탄탄함이 느껴져. 연기가 탄탄해. 저 친구 뭐야? 어디 연극 배우 출신인가? 라고 딱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선배들과 스타들 사이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역할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신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밀리지 않고 야, 이 친구가 대사를 칠 때마다 되게 탄탄하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연기력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
그래서 보니 이미 방송에 데뷔하기 전에 이 뮤지컬을 통해서 굉장히 한 3-4년간 계속 기본기를 닦았더라고요. 아, 저 친구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방생 이후에 투 제니라는 2부작 스페셜 드라마가 있었어요. 노래하는 작곡하고 매력을 완전 뽐뿌했을 것 같은데? 노래를 거기서 하는데 뭐야 너무 매력적이잖아 이랬던 기억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니. 아... 아, 또 그렇게 운명인가요? 근데 거기서는 완전 이 친구의 매력을 흠뻑 드러내는 김성철 배우를 주인공으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찰떡이었던 신원호 PD 요 군단들이 사람을 픽할 때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되게 활동을 탄탄하게 하고 있었던 맞아요. 네, 분들도 맞아요. 다 함께 오디션을 보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목소리 부분에 되게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대사 전달력들이 굉장히 또렷할 수밖에 없거든요. 뮤지컬을 하면 자 그래서 지금 김성철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상당히 다채로워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다음 뮤지컬 드라마 투 제니를 했고 제가 또 꽂힌 게 있었는데 그게 스윗홈이었어요. 그러면 스윗홈 가기 전에 브람스 먼저 얘기해도 돼요? 아 좋아요.